반갑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동아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환영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인간과 환경에 의해 수업을 맡은 최병학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과 환경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계획표를 이렇게 다 받으셨을 텐데, 교수계획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과 연락처는 교수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hak-99@hanmail.net입니다. 여러분 문의사항이 있거나 할때뭐 전화나 이메일로 또 우리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 목표 및 강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목표입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물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무쌍하고 답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정신은 방황하고 이리저리 머물 곳을 찾아 도시의 밤하늘을 스마트폰 속을 기표와 기의의 틈 사이를 헤맨다. 교수 목표는 한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진리를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물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정신은 방황하고, 그래서 도시의 밤하늘을,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속을 헤매는 거죠. 더 나아가 기표와 기의의 틈 사이를 헤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표는 기호의 표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의는 기호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기표와 기의 무슨 말일까? 제가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고등학교 혹은 뭐 요새는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 고등학교와 중학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러 담배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것을 본 A라는 친구가 B가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이제 한번 피려고 B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똑똑 녹화하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똥 싸?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B가 담배 피러 갔지만 실제로는 똥이 이제 마려워가지고 정말 똥을 넣어요. 그래서 똥 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가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놈이 혼자 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똥 싸? 여기는 너 정말 진정으로 똥 싸니? 리얼리? 진정으로 똥 싸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B가 정말 똥이 마려워가지고 똥 싸! 하면서 똥을 부지직 싸버린 거예요. 그 냄새를 이제 맡은 이 A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너 정말 똥 싸는구나. 똥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이죠? 이거는 질똥.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기표는 다 동일하죠. 기표는 다똥 싸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호의 의미인 기의는 어떻게 돼요? 기의는 다 다르죠. 여기 동사는 무슨 의미가, 기의가 뭐겠어요? 너 담배 피지? 담배 함께 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B는 무슨 말입니까? 담배 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기표는 똑같지만 기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동사는 뭐예요? 여기는 감정적인 게 들어가죠. 너 정말 혼자 담배 피고 너 의리 없게 이럴래?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적인 게 들었습니다. 야, 건들면 죽여. 지금 똥 누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마침내 A가 깨닫고 똥사 즐똥 즐겁게 똥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기표와 교의가 1대1로 대응이 되어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표와 교의가 1대1로 대응이 되면은 세상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속이지 않아도 되고 속일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명확한 세상이 됩니다. 진리가 내가 표현하는 단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관념이 내가 표현하는 단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1대1로 기표와 기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느냐? 맥락에 따라서 이해가 돼요. 한 가지 뭐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똑똑했다. 그래서 나는 당황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스마트했기 때문에 야, 내보다 공부 더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당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그는 똑똑했다. 그러자 나는 당황했다. 화장실 안에서 내가 똥 누고 있는데 지금 똑똑 누르면서 똥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금 똥 누고 있는데 당황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그는 똑똑했다. 그래서 나는 당황했다. 요 이야기가 맥락에 따라서 그가 스마트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내가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뭐예요? 내가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는데 똑똑! 막 계속 똑똑 누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요런 거죠. 그래서 기표와 기의는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물음을 가지고 추구하지만 이러한 기표와 귀의 틈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정신은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치 있는 삶인 윤리는 당면 과제입니다. 제가 이제 서양 윤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윤리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자, 윤리는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이해 과목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그리고 이들을 당위로 묶어내는 윤리를 통하여 대학생으로 물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다양한 인간과 환경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통찰하여 현대 문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윤리적 함의를 읽어내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인간의 환경과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 강의 계획을 쭉 보면은 나와 있죠. 뭐 2주차에 보니까 우리 눈, 그 다음에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그리고 기억을 하는 뇌, 그리고 진화심리학.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은 디지털 시대의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제 게임,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제 핵 문제, 그죠? 그 다음에 BTC와 BTS. BTC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BTS는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회 문제로 조금 환경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제 갑질이 있고 졸질이 있고, 그리고 혐오, 혐오에 대한 문제, 환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체제, 레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체제, 이런 레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동물 해방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땅이라는 문제, 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이해, 이 과목은 환경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 그리고 인간의 구성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문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읽어내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의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의 강의로 문화 속의 인간과 환경의 조건들을 분석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과 환경에 나타나는 눈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조별로 혹은 개인별로 문화 속의 인간과 환경의 조건들을 분석하여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눈이나 진화 심리학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딩부터 마지막 심판과 구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뭐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육 두 번째 중간고사 이후 조별 방금 했다 그죠? 자, 주교재는 이 책입니다. 주교재는 테오쿨트라 눈에서 천국까지라는 책인데 제가 작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내용이 강의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 한 권 쭉 읽어보면서 문화를 분석하고 또 인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윤리적인 함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방법은 출석 10%, 중간 발표 20%, 기말 50%, 레포트 20%,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